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사업을 이제 모으시고 네. 그걸 재테크를 하시면서 네. 회사도 그만두시고 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세요? 막 그렇게 유복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2018년에 약간 1년 제주살이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네. 휴직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랑 키우던 개랑 같이 제주도 내려왔는데, 네. 막상 여기서 잠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자. 그래서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제주도는 전혀 연고가 없으셨던 거예요? 네네, 없었어요. 와. 근데 여기 오면은 친구는 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먹고 살 길도, 뭐, 네. 저는 일단 투자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뭐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냥 와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네.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찾아지더라고요. 예. 아, 네. 근데 4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제 뭐, 크다고는 크지만, 4억으로 정말 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4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거를 약간 calculated risk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계산된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제 마지노선은 1년이었어요. 회사는 6개월만 휴직을 했었고, 이제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내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동안 받은 연봉이 사실은 내 시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죠. 제가 연봉을 포기하고 대신 내 시간을 사오자. 그러니까 내 연봉으로 시간을 사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1년만 살아봐야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방법도 찾아지고 아,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라 그러죠? 임프로비제이션?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이제 어떤 생각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상의 전환이죠. 네네. 그 선택에는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아, 그럼요. 오. 이게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 네. 그 의사결정을 한 결정적인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네. 내가 한 80년, 80살 정도 네. 진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네.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10년 이상 회사를 다녀왔었는데 네.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네. 1년이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보고 그런 도전을 해볼 것인가 네. 그랬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저도 마흔을 바라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네. 뭐 거기서 제주살이 하다가 잘안 되면 그냥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뭐 지금 특히 더 그렇죠. 그왜 인재난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그리고 저는 또 IT 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뭐다안 되면 그냥 접고 올라오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4억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이제 그걸로 제주도에 뭐 집을 사시고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하시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만 하고 제도에서는 이제 그 연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1년치 월세를 그 선불로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세로 살다가, 이제는 좀그 주식도 더 커져가지고, 그돈좀 쪼개가지고 이제 집도 샀죠, 와, 여기서. 아니 이거 제주, 왜? 와 정도는 아니에요. 제주도는 집값 별로 안 비싸요. 아 제주 땅값이 많이 비싼데 이제, 아니에요. 아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정말 주식 투자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돈으로 좀잘 굴리셔가지고 제주도에 내집 마련까지 하셨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기 전에 네. 주식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주식 투자의 제일 깊은 본질은
사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업체를 소유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업적인 능력이 있다. 나는 사업가 기질이 있다. 그런 사람이면은 사실은 주식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주식은 결국에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내 사업을 만드는 거는 진짜 그 최상단에 있는 직접 투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사업을 잘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돈을 제일 크게 벌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업가적인 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주식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나는 뭔가 특출난 끼가 없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대한민국 평균이다. 그러면은 주식을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서 실패를 보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실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겠죠. 실패하는 방식. 그럼 실패하는 방식과 뭔가 성공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저도 아직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패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일단 쉽고 빠르게 생각하면 무조건 돈을 잃어요. 근데 뭔가 좀 주식 투자도 사업의 연장이다. 혹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랑 마찬가지로 노력의 결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에포트를 투입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어떻게 운 좋아서 잘 사면은 돈을 쉽게 버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에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주식 투자는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운 좋게 큰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작년 2020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된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운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트랙 레코드가 오래 쌓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래 이어갈수록, 운보다는 내 진짜 실력이 내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개월, 1년에 뭐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도 그것이 어쨌거나 내가 실력 없다 하면은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굉장히 낮을 것이다. 결국은 내 실력에 비례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돈 크게 벌고, 혹시 올해까지 돈을 크게 벌은 2년차 미만의 투자자가 있다. 당연히 너무 자만하면 안될 것이고, 근데 또잘안 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에 뭐번돈다 까먹은 분도 있을 거고,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삼성전자 산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운이 작용을 한 거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실력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결국에는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한 1, 2년 차 때의 내그 수익률은 좋든 나쁘든 간에, 운의 작용이 더 컸을 것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낙담하지도 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실력을 쌓는 기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이, 우리가 뭐 보통은 재테크 책이나 재테크 유튜버들 보면은 종잣돈 1천만 원 어떻게 빨리 모을 것이냐 이런 것들만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종잣돈 1천만 원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되게 새로웠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네. 책에서는 단숨에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분들에게 좀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 수중에 종잣돈이 혹은 투자 가능한 가용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에겐 투자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투자 실력이라는 거는 최소 수년간의 공부와 실전 경험이 갖춰져야지 되는 건데, 그쵸, 그쵸. 수년간의 공부와 실전 경험이 갖춰지면 내 수중에 1,000만 원만 있을 리는 없어요. 네, 당연히 훨씬 그쵸.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자산이 지금 작다는 거는 나는 아직 투자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걸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번 인터뷰 내내 강조를 하겠지만,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종잣돈이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제 막상 직장인이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투자해서 잘 모르니까 아끼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제 꽤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긴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은 혹은 30대 돌아간다면은 그 1천만 원, 그 1억 혹은 종잣돈의 크기 어쨌든 간에 종잣돈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도 대출 받았었어요. 진짜요? 예전에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그때도 제가 집을 샀었는데, 그집 사면서 대출, 그때는 이자도 되게 샀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주식 투자금에 합쳤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일 수는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수익금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잣돈을 더 먼저 땡겨온다고 해가지고 딱히 더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실력이에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실력의 그 수익률이 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주납돈을 뭐 처음부터 땡겨서 시작해도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그렇죠. 당연히 좀더 남들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이자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소수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영민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알수 있는 뭐 지표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더 빨리 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인지 좀 그런 것들을 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함. 솔직한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방문 닫고 거울 딱 보고 진지하게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답이 보여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평균일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 정도만의 노력을 기울였냐? 그 답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대출을 조금만 받거나. 좀더 보수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요즘 그 재테크 어쨌거나 1차적으로 이제 목표하시는 금액들이 1억 원인 것 같아요. 그쵸. 특히 20대들한테 1억 원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고. 1억 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저축 아닐까요? 저축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좀 대답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고 뭐 종잣돈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라고 했을 때 네. 투자 수익률로 1억을 만든다는 거는 네. 10배가 그러니까 10배로 키운다는 그쵸. 거거든요. 네. 당연히 실력이 없으니까 10배로 투자 수익률로 이렇게 10배로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즈음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이고 네. 내가 쓰는 비용, 그러니까 네. 나가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였기 때문에 네. 저축을 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을 갖췄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액수도 적지 않을 것이고 네. 그거를 착실하게 모으다 보면은 네. 1억으로 달성하는 게 네. 저축 그러니까 저축의 속도가 네. 투자 수익의 속도보다 더 빠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저축의 속도라는 거는 사실 근로소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20대가 뭐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은 좀 연봉을 높게 주는 시장에 들어가는 걸 일단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쉽다는 게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얘기한데 그 제일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방법,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네. 고액가외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건 주식 투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네. 뭐그 성장일기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분명히 다뤘을 것이고 네. 특히 20대라고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쵸. 특히 네, 사업 그쵸. 이런 부분에서 네. 뭐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직장을 들어가는 건 좋지만 못 들어가면 뭐 내가 장사라도 해야지 하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많이 봤지만은 특히 대학 나와서 장사 네. 시작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과감하게 그런 쪽에 뛰어든 분들 보면은 네. 한몇년 사이에 네. 직장 다니는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어찌 됐든 뭐 그게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간에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투자를 위한 소득 확보는 최대한 오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오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젊은 분들이다. 20대다 그렇다. 네.